자, 이번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주로 지금 매수 분석 추천을 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개별 종목 구매 70%로 지금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어제 반등권이 왔습니다. 자, 성급하게 소두리지 마시고 경기선이 밀리지 않으면 아주 소량 매수한 후에 생명산 근저가 이하의 추격 매수 할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해 드렸는데요. 자, 이때에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때에 약 70만 주, 80만 주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져서 다시 급락을 하고 지금 다시 바닥권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시황 분석을 해 드리면은요. 자, 동사는 액정 표시판 백라이트 부자재를 제조,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대주주 물량이 약 60%로 안정권을 찾고 있고요. 들어가서 재무 구조를 한번 보시면, 자, 연간으로는 흑자 지속인데, 자, 최근 분기에 영업이익이 적자 폭이 조금 커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지금 아주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에 연간 계속 흑자 지속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과거 흐름을 한번 이렇게 볼 텐데요. 자, 상장하고 난 다음에, 자, 7,000원에서 14,000원까지 거의 100% 급등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단한 번도 2013년도 5월 달을 기점으로 이 주가가 계속 급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구간에 매수하는 사람들은 이건 정신 나간 놈들이죠. 자, 주식에 대해서 짓불도 모르는 놈들이 이런 구간에 올라탔다가 전 재산 다 말아먹은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고점에 물려가지고, 여기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 지금 개미들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때려 죽어도 원금 아니면 못 팔아.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 재산 패가망신하고 지금 1년 넘게 그냥 강력 홀딩을 하는 거죠. 너 어디까지 빠지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장롱 속에 처박아 놓고 앉아가지고 인생 패가망신하는 사람들 지금 무진장 많은데요. 이 종목, 여러분들, 고점에 물린 사람들, 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정신 나간 사람들아. 이런 구간에 미쳤다고 들어가니, 이런 구간에, 어? 이런 구간에 나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면, 이 구간에는 매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종목입니다. 매수할 이유가 뭐야, 여기? 미쳤어? 이런 구간에 매수를 왜 땡겨? 매수를 땡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지천에 깔렸다. 그런 놈들이 많기 때문에, 약삭빨은 개미들하고 그 다음에 작전 세력들이 그런 놈들한테 눈탱이 치고 이 종목을 다 팔아먹었는데 앉아가서 넋 놓고 이 종목은 왜 빠지지 왜 빠지지 이러고서 넋 놓고 있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저희 카페에서 1차 2,500원대에서 한번 바닥을 또 한번 잡아내고는 있는데요. 자, 이 구간은 지금 그다지 아주 저평가 종목은 아닙니다. 이 구간은 지금 여러분들 저평가 구간은 아주 메리트가 있으려고 그러면은 이런 종목이 뭐한 1,500원까지, 1,000원에서 1,500원까지 빠지면 그래도 먹을 만한 게좀 있다. 그래도 먹을 만한 게좀 있다. 자, 그런데 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시장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 종목 1,000원까지 빠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토막 나는 건데, 근데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냐고?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이 또 2,500원대에서 바닥을 회복하고 주가가 지금 반등권을 찾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이 지금도 뭐 거의 뭐 반토막입니다. 2,500원대면 지금 반토막인데, 지금 다시 또 반등권을 찾고 3,400원대니까, 이건 뭐좀 싸기는 싸죠. 싸기는 싸는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 종목을 지금 왜 올려드리냐? 자, 이 종목 지금 이제 급등 구간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자, 이 종목이 완전하게 바닥 턴 어라운드를 하려고 하면 무조건 4,500원대를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땡겼다. 제가 지금 추천주로 올려드렸으니까. 자, 이 종목 무조건 다음 주에는 121선을 돌파 시도를 하고 못 넘어가면 무조건 매도하셔야 됩니다. 자, 121선을 돌파 시도를 하고 지지를 받으면서 추가 반등권이 오면서 여기 4,500원대 241선을 넘어가면 홀딩인데 넘어가지 못하면 이 종목은 매도 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이 바닥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이 종목을 1차 지금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구간에 지금 매수 땡긴 사람은 다음 주 월요일날 잘 흐름을 보시고 241선을 돌파를 못하면 이 종목은 일단 매도로 치셔야 됩니다. 강하게 돌파를 하고 나서 다시 반등권이 오고 조정이 온다라고 해도 241선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익절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지를 받으면 홀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이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못하고 만약에 밀린다면 다시 전졌던 2,500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절대 추격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요. 홀딩 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냥 관망만 하세요. 관망만 하셨다가 2,500원대를 깨고 내려가면 여기에서 2,500원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1,000원대로 떨어져야 이 종목은 투자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야 먹을 게 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분석 시향껏 잘 들으시고 제 분석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자 대응을 하시고 수익 실현도 하시고 그 다음에 2,500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당분간 쳐다보지 마셨다가 제가 때가 되면 다시 1,000원대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때 다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진짜 먹을 게 많다. 자, 이때는 완전 거의 바닥이니까 이번 바닥이 마지막일 확률이 높으니까 이 구간에서 매수 땡겨놓고 마냥 홀딩이라 제가 그렇게 시황분석을 별도로 또 한번 내드릴 겁니다. 자, 이 종목 1차 한번 잠시 기술적 반등 구간을 이용해서 빼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그랬다가 이걸 돌파하면 그냥 뭐 홀딩하는 거고요. 성공하는 거고 자 주식이 이 종목이 뭐 그다지 재무구조가 나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게 흘러가지는 않는다. 왜 녹록하게 흘러가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 정도 구간 때문에 1차 한번 추격이 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종목 매수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